제한 속도를 어기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범칙금을 기준으로 하면 제한 속도 20km 이내 초과하면 3만 원이고요. 20에서 40km를 초과하면 6만 원. 그리고 40에서 60km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 9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자, 상당히 강화된 처벌 기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범칙금은 글쎄요, 이 범칙금과 과태료 높이면은 효과가 더 높아지는 건 맞죠? 그건 확실합니다. 아, 제가, 그래요? 예, 제가 정말 보지 않고 신호등을 그냥 하나 이렇게 이면도로를 제가 지나갔는데, 네. 그때 뭐, 신호등 위반이니까 6만 원인가 7만 원 벌금을 내게 되더라고요. 범칙금을 내게 되더라고요. 위원님도 위반을 하십니까? 예, 지나 안 보이니까 제가 딱 오자마자 경찰관한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딱 드렸는데 네.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진짜 그게 심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음에 지나갈 때 반드시 신호등을 보고 속도를 보게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범칙금 올리는 건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 사람의 심리적으로는 네.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어떤가요? 최영일 평론가님 오토바이 즐겨 타시잖아요. 오토바이도 이거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똑같이 적용되죠. 아, 그렇죠. 오토바이도 이륜차도 사륜차와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교통법규는. 네. 그래서 이 여기서는 전 오토바이도 단속에서 또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걱정이 네.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를 주로 타는 분들이 네. 택배거나 음식 배달 쪽이시잖아요. 네. 상당히 빨리빨리를 지금 요구하는 업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고객들도 조금은 천천히 라고 하는 마음을 네. 함께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범칙금은 이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됐을 때 벌점도 부과되고 보험료 할증도 붙는 그런 경우고요. 과태료는 지자체에서 무인 카메라에 단속됐을 때 내야 하는 이 돈을 얘기합니다. 이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만 원 정도 비싼데 이 과태료를 내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벌점이랑 할증 올라가면요. 그렇죠.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과태료나 범칙금이나 선택을 해라 한다고 하면 과태료 선택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귀띔이었습니다.